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살려라.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복음 전하리.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도 복음 증거하라고 아직 살려준 줄 믿읍시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복음인데 열창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복음 전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거의 다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복음을 누리는지는 몰라도 알고 있는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 안 전하느냐? 사실은 절대성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인생의 해답이신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안 해요. 우리 여원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홀 비전홀 또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모두 다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멋지게 디자인합시다. 대교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강해했는데 27장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7장까지만 했느냐?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선교 주일에 이미 다 28장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현장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행적,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서, 바울의 이 13권의 서신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흔히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라, 자유와 해방, 종교개혁의 선언물이라, 또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깔려있는 이 메시지가 율법 속박에 잡혀있는, 율법 속에 갇혀있는 이런 영혼들을 깨우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이제 옮겨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 자유, 그 자유를 누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지키지도 못할 것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다, 해방이다, 누려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종노릇 돼서 사단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불신자하는 그대로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유해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너는 해방이다. 해방.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 해방에 대한 이 기쁨, 우리가 8.15 해방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 밑에서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가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폭탄 터뜨림으로 항복하니까 우리 저주를, 우리 행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를로 그냥 일본이 항복하니까, 미국에 의해서 항복하니까 그냥 해방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모두 다 길거리를 다 나와서 국기를 태극기 들고 해방 자유, 이런 자유 선언을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자유 해방. 아멘.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제재할 그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까지 자유하냐? 죄에서 자유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까지 자유입니다. 죽음에서도 자유예요. 자유. 세상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해요. 우리는 죽음 오면 찬양 부르면서 아멘 하고 천국 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근본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보세요. 지도 보세요. 저 푸른 색깔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고 그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그 위에 다메섹, 그 다음 안디옥, 그 뒤에 뭐 이 길리기아, 그 다음에 저 위에,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갈라디아 나와 있죠. 저렇게 지도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 그 길리기아 옆에 다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부 다 어디냐? 지금이 어디냐? 저기가 터키예요. 터키. 저 터키하고 저 끝 있죠. 저 왼쪽에 저 이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저 부분이 저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터키거든요. 그래서 저걸 건너가면, 그래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서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저 싹 바울이 사역했던 장소는 저기가 다. 그것이 여기서 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적으로 가보면 예루살렘도 제가 갔었고, 중요한 거는 우리 강서노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소아시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싹 다 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바울이 선교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가보면 그 성경 내용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다 있는데 터키 쪽이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선교 지역은 저 터키 쪽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더러운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게 다 거의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다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헌당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전 교인 두 분 가야 돼요. 이집트부터 430년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그 과정들, 홍해를 거쳐 요단을 거쳐 간 그 과정을 한번 쭉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쭉 간 적이 있는데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코스 선교 이제 선교순례가 있고 소아시아만 가가지고 그 소아시아가 바울이 선교했던 날 쫙 그 코스를 그 사도행전 따라서 그렇게 갈 수가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그렇게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할 때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얼마 율법이 강합니까? 그냥말로 구약 쫙쫙쫙 갖다 대면서 설득을 시키니까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바울이 심으는 복음 이것이 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체를 막 중상모략을 막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거짓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알고 돌아오도록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제목처럼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영계모드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전파했던 복음의 진술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 자유가 뭐지? 참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물질로 자유, 죄에서 자유, 모든 묶임에서 자유, 이거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질병에서부터 자유, 왜 죽음에 자유한데 뭐 질병에까지 그 뭐, 어?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그게 잡힐 이유가 뭐였냐고요. 왜 잡히느냐? 복음의 진술을 몰랐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몰랐어. 복음 말하지요. 복음 말하는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복음 알아요. 복음 뭐예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고요? 질문하면 또 어려가 말을 못하더라고.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무슨 뜻이냐고? 어디 나오냐 성경에 성경 구절 대봐. 불신자가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아멘. 예수가 구원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또 그게 뭘 구원했단 말이냐. 그리스도로 구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신학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 가지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세 가지 해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또. 인간은 모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완벽하게 원죄, 자범죄,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죄 문제 해결하러 세상으로 오셨다. 그게 무슨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후 선지자로 섰다.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1절에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왕은 사단이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 아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오신 마귀를 내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영적 문제 우리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을 다 치유해 주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복음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 몰라요. 이 66권이 그걸 말하는데 설명 못해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대지도 못해요. 본인이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걸 아는 예언계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믿음에 도약하는 영적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복음. 1절로 3절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지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먼저 이게 문안 인사를 갈라디아에서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문안 인사는 일반적인 이 바울이 늘 바울 서신은 인사로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인사와는 완전히 달리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바울은 아주 길게 뭘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된 것.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사도 아니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을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그렇게 먼저 그렇게 들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도 뭘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주의를 알미니안 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뭐 여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결교단, 무슨 순복음교단, 이 장로교를 제외한 교단들은 감리교 싹 다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믿음과 행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흥됩니다. 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천주교는 100% 행위고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뭡니까? 복음을 파괴시켜버려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행위와 율법을 계속 강조해요.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까지 집중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걸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 교회를 일반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온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오직 믿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체질이 되는데 오랫동안 행위 구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행위가 옳지 않으면 지적을 하고 막 따지고 막 난리죠. 본색이 나오죠. 본색이. 호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계속 따지죠. 그걸.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 하나만으로 부족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 가짜다. 계속 바울을 공격합니다. 어디도 공격이냐?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기꾼이다. 지금 무슨 사도냐?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냐? 지 혼자 지가 사도래. 저런 사기꾼이 되냐? 이렇게 계속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안다. 어느 누구에게 통해서 저 바울이 사도 된 적이 없다. 그걸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집중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거짓 전도자로 만들어버리면, 이 거짓된 사도로 만들어버리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것도 다 가짜다 이래 되잖아요. 다 가짜로 가짜니까 그 들을 필요 없다.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괴목한 전략입니다. 하여튼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지고 못 누리게 만듭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그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반쯤 누린다. 반쯤 율법이요. 그거 복음 누려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받게 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택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뭐예요? 은혜로, 은혜잖아요. 은혜 시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죠. 그 과정, 그 지나가는 마지막도 지금까지, 지금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의 삶이라. 자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자기가 나옵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은혜 놓치는 순간 그야말로 끊임없는 사단의 이 유혹을 받게 되죠. 은혜 놓쳐버려요. 은혜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잔머리 굴리는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 은혜를 헬란 말로 카리스랍니다. 카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격 없으면서 받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아. 공짜로 받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바로 이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에요. 막 전적인 뭐요? 일방적인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그렇죠. 선물이에요. 선물. 명절 되면 선물 주고받잖아요. 선물 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 가격 치라가 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받으면 끝이야 그냥. 선물은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참 미안해서. 그거는 본인 마음이고 주신 은혜 그냥 받으면 돼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들은 다 행위입니다. 행위. 열심히 해서 보살이 되라. 열심히 돌을 닦아라.
십자가 가지도 말고 열심히 도 닦으면 뭐 돼요? 전부 행위권인데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위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이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나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의 은혜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까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이거 받기까지, 우리가 구원 받기까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데, 사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핵심,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진행이 된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면서 확인시켜 주셨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밝히는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써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허시고, 담을 흐려버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만나는 참된 회복의 길을 그렇게 여셨다. 십자가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 만남의 축복. 이 구원의 진술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다시 감격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감격, 이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흐르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남아있는 나의 준 상처 많지요. 세상 살다 보면 상처, 그 상처들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상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화를 내는 부분이 상처 있는 거예요. 왜 상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화를 안 내지요. 화를 안 내고 시험도 안 들지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자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복음으로 다 그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상처 없어요. I'm okay, you get right, it's okay. 아멘. 이렇게 믿음을 살면 형통해져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가 자꾸.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만들어. 문제사건 해결하는 것도 성진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어렵게 선택을 해. 그래 가지고 인생 피곤하게 살아. 어렵게. 여러분 속에 복음 때문에 늘 감격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은혜구나. 이거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놀랍고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응? 이 바울의 고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은혜밖에 없는 거 하나님 은혜.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면 내면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내면 속에 바울이 말했죠.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내면 속에 참 내면에 편안한. 그 사람이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없어 50이 넘어가면 얼굴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이러잖아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 생활 상태, 마음 상태 다 보이잖아요. 그걸 다 보인다니까요. 그 내면이 그대로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 하잖아요. 뭐 인상 좋다 안 좋다 잘났다 못났다 그 말입니까?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아이고 무서워. 건드리기만 해도 무서워. 곤란합니다.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솟아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근원적 힘입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을 감당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 못해. 그래야 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높은 이 백신 접종률을 위해서 코로나와 이제는 생존을 같이 하나 위드 코로나 하자 이렇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지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 코로나를 이 감기처럼 이제 인식하고 좀 우리가 이제는 일상으로 좀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성인 접종률 80% 되면 위드 코로나 하기로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 코로나 같이 가는 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위드의 삶을 살시 바랍니다. 위드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위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비밀 24시를 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준과 모든 환경을 다 모든 환경 문제 사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거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안 들어주니 그런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확신에 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이라 영계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위드하는 축복 이걸 24시 누리면서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복음입니다. 6절로 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나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문안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엄한 그런 책망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인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그것도 속히 떠났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부분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떠났다, 속히 떠났다 이 말은 충성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바꿨다 이런 뜻이. 마치 군인이 뭐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설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급변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복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복음을 그렇게 급변해서 쫓아갔냐. 이 사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 바울이 말 다른 복음 뭐예요? 그 복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복음으로 위장한 것. 복음으로 위장한 것이 많아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같이 위장을 해요. 다른 복음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이 공로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이걸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장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은 여러 개 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다.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저주받을 인간들 많지요. 다른 복음 말하니까. 교회를 빙자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의 저주. 이 말은 복음과 진리에 관한한 무슨 말입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게 복음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유일한 길,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 밝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갈 자가 없다. 둘러가도 서울입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습니까? 다원론, WCC. 그럼 피튀기하고 싸워야 돼요. 부신자들이 뭐 이해가 안 되고 왜 저것들은 뭐 싸우나, 왜 교파가 만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파는 안 건드려요. 다 사단 종들이니까. 나 또요. 교회만 완전 혼란을 줍니다. 왜?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에 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한 마음 돼서 같이 교제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2단으로 누명을 씌우든 3단으로 누명을 상관없어. 오직 예수.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 동시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다. 아멘. 아는 것 가지고는 감격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답 안 나와요. 그거는 사단도 더 잘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귀신이 더 잘 안다고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 같이 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말하잖아. 입에서 귀신이 말하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알면 구원 받는다고 말 안 했어.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자만 답이 나와요. 믿는 자만 흔들림이 없어요. 믿는 자만이 복음 체질돼요. 아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 집을 내놓으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Only one way 그랬어요. 그 책 제목이 Only one way. 한국판으로는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오직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 원웨이. 미국 가면요, 원웨이라고 쓴 길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은 일방통행이지. 원웨이, 원웨이, 원웨이 많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온리 원웨이 돼야 돼요. 뭐 한여름 날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루아침 변했다가 왜 이랬다 왜 그럽니까? 사단에게 갖고 종로로 사단이 갖고 온 노르개감이야. 노르개감이라고 그냥.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 자유예요.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 너 자유, 나 자유, 우리 자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후리합니다. Anytime, no problem입니다.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사랑스럽고 누구나 용서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하고 다 복음 안에서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아, 나 저 인생 저 꼬라지 보시고 아, 저거 나 딱 내 체질 아니야. 딱 밥맛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아직도 복음이 안 돼서 나는 그리스도 답 안 났어. 아직도 복음 못 누르겠어. 이 말이에요. 답 났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려. 이름 뭐지? 일곱 번 똑같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라. 아멘. 그래야 원리스가 되거든요. 그래야 입만 내 누리지. 그래야 위대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직 예수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른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 참 자유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냐. 이 속에는 바울이 비록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키겠다는 뭐요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은 갈수록 뭐요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영적 혼합 이게 득세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그것이 뭔지 술책이 있으냐. 그 술책이 뭐냐.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혼합이에요. 핍박 팍 하고 안 되면 혼합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 혼합시켜. 자,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뭐요 변질시켜버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싹 속이는 겁니다. 뭔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이는 거죠. 뭔가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인간적 사상이나 지식이 들어가서 그래야 또 융통성이 있고 뭔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기만 합니다.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체가 하는 짓입니다.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리에이지 알지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 힙슬러 들어가. 그 사상에 파묻혀 무물 들어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3단체가 지금 기독교 말살 작전입니다.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유럽 싹 종교교회관 유럽 싹 문 닫았어. 교회 보기 힘들어요. 영국 이제는 미국도 레스토랑 큰 교회가 수백 년 된 교회가 교회 형태를 갖춰놓고 끝 밖에는 레스토랑.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기독교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원로 총회장들이 원로 교수들이 한국교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 돼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을 못 줘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제재하냐 교회를. 그런데 속으로 우리 교회는 더 잘 되는데. 아멘. 복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인간적인 불순물이 들어가면 절대 생명의 역사에 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욕심이 들어가면 내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세밀한 줄 아세요?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못 세잖아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100% 순수한 원색적 복음. 100% 그것만이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유일한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참 자유케 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없고 참 복음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참 기쁨 참 자유 참 누림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다 뛰어넘어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